개입을 잡았어요.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리킹 광수입니다. 아 오늘도 캠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그 뭐 진짜로 그 놀러 갔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부호 씨도 이렇게 의도치 않게 와가지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오늘은 안면도 쪽에 광채 형이 있다고 하길래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형이 자기 생업이 있다고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또 캠핑에는 참여를 아쉽게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안면도로 개미알기랑 캠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아니 안 온다며 일한다고 안 온다며 안 온다고 일했고 전화 왔더라고 아까 전에 아니 근처에 일이 있어갖고 왔다니까 그 못 믿겠고 아니 꼭 안 온다고 강수랑 오늘 바시장이를 캐고 그냥 놀다 갈렸더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요 앞에 와서 전화 왔더라고 얘 찍었다 했고 내 핸드폰으로 내가 니한테 보내줄게 아니 일이 있어갖고 금방에 아 진짜로 자 패션 한 번씩 보겠습니다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아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어요 아니 내려놨어 나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얘가 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내가 확실히 인지하고 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오 그래도 나이키 브랜드 있고요 네. 오 샌들은 왜 신었지 이 겨울에 그래서 춥진 않아 양말을 이렇게 신어서 그전에는 양말 안 신고 신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아니 분명히 여기서도 이제 강력한데 나쁘지 않은데 요즘 광채 형 뭐 모델이에요? 모델 수준인데 야 이제는 약간 브랜드를 바꿨어 뽀글이 아니고 뭐라 취급해야 돼 이건 뭐예요? 양띠들이 있는 거야 아 양털 뭐 있다 아니 모자 두 개 쓴 거야 아니면 두 개가 뭐야 이거 본더치 모자 아니야? 본더치? 아니 좀 입을 좀 심하게 보이셨네 그냥 뒤집어 아니 잠깐, 잠깐만 뒤집어 봐 악어 입절 이거 아니 근데 죄송한데 이거 원래 이렇게 아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아니 유행이 아닌데 구제 아니 구제 아닌데 이거 야, 아니 이거 안에 이거 지금 이거 벌어진 건데 아 솔직히 이거 뜯어진 거 맞죠? 아니야 뜯어진 거 아니야 구제야 구제 아니 잠깐 뒤를 봐봐 뒤를 뒤에 보면 없어 아 이거 보고 아니, 회사 옷이잖아 회사 이거 내가 했잖아 일하다 왔다고 모르지 이거 회사 옷이지 얘가 작정하고 온 것인지를 몰라 믿으면 아무 안 돼 얘는 모든 걸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삽시다 좀 모든 걸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야, 이게 안 되니까 좀 깔끔하게 왔겠네 모자에다가 예 뒤돌아 보세요 가슴을 세우고 나는 내려놨어 단지 만한 이런 유튜버는 나올 수가 없다. 네. 아니, 아니에요, 형이 더 웃겼어요. 아니요, 절대. 나는 내려놨어. 내가 너한테 패배 인정한다니까, 진짜로. 많이 내려놨네. 완전 내려놨어. 처음에 이기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그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턱수염 이렇게 기르고 네. 일부러 기른 거야, 아니면 두 분 다 뭐 약간 솔리드의 김종환 씨처럼. 추리닝인데 이게 평범하게는 밑에부터 위에까지 쫙 해가지고 야 이 안면도에서 가장 야 이 둘은 무슨 조합이야 도대체 뭐? 메이크업 잠깐만 해체했어요 좀 깔끔해 보이네 비가 왔잖아 이거 한 번만 더 오면 됐어 아니 그래서 많이 깔끔해졌어요 비가 와서 이렇게 깔끔해진 거예요 그렇네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알겠지? 야 이 앞쪽도 엄청 깨끗해졌어 네. 비가 그 까마귀 똥 까마귀 똥 까마귀 똥 야 얘는 아 까마귀 똥은 남아있네 까마귀 똥은 남아있네 까마귀 똥이 많이 벗겨졌네 그래 많이 벗겨졌지 얘는 한 다섯 번 정도 아 누가 얘 다섯 번 국지성 호우가 와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국지성 호우 국지성 호우 세게 와줘야 된다는 거죠
잘 안 지워지더라고. 야, 잠바 내 끈에 벗으라고 빨리. 추워, 추워. 안 돼, 안 돼. 안 맞아요. 안 돼. 일단 가자. 잠바 옷이라도 사러 가든가. 아니, 그러면 뭐 이번에 이 근처에 네. 재래시장 가서 뭐 옷이라도 좀 구매해서 사는 건 어때요? 옷? 네. 옷? 난 옷 잘 사줄게. 난 아, 그래? 어, 네가 산다고 그러나? 난 사줄게. 오, 미키 강수. 그 가자 여기 근처 재래시장. 왜냐면 요즘에 그 자영업 하시고 이제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가서 뭐 옷도 사주고 옷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 그래. 옷은 그래. 있어야지. 한번 가보자. 미키 광수. 그 안면도 오셨는데. 네, 우리 채널이 이제 그 두 분에서 안면 강타를 좀 많이 당하셨네요. 상태가. 라인 좋다. 안면 강타 좋다. 안면 강타. 너는 안면이고 나 강타. 안면 강타. H.O.T 강타 말하는 거지. H.O.T 강타. 오, 아니, 오, 내가 그래서 SM. 오, SM5, 야, 멘트 좋다. 이게 여기가 뭐냐면, 어디냐면은, 예. 청포 해수욕장. 지금 일식을 안 해줘. 그러니까 SM 때 딱 바로 경계하네. 안 돼. SM. 얘는 내가 잘 안 받아줄 거야. 왜냐면, HOT 강타까지 나왔으니까, SM5 탔으니까, 나 기획사 SM을 타고 왔다. 요거를 이제, 바로 말 돌리더라고. 돌려야죠. 왜냐면 얘가 사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언젠가 돌려낼 거야. 칼질 해가지고, 예. 돌려낼 거야. 아, 댓글 봤어요? 댓글 많이 봤어. 아, 댓글 내 얘기 많이 나오지. 인정해, 인정.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내가 봤어. 너 얘기가 거의 80%더라고. 네.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조회수는 이광철 씨가 지금 훨씬 앞서고 있어요. 일부 펜션, 네. 펜션 들어왔는데 여기는 또 뭐예요? 아우, 저 위에 또 복층으로 돼 있고. 아, 여기 제 이제 구독자. 네. 이분이 운영하는 펜션인데. 네. 오늘 또 우리 미키 또 온다고 해가지고. 와. 특별히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지금 투숙을 할 장소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가지고 뭐 또 뭐 준비, 뭐 그 잡아온 게 있다면서요? 제가, 예. 오시기 전에 제가 일찍 왔거든요. 네. 여기 오면요. 네. 동죽 조개라든지 개부를 또 캘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예. 네. 잠깐만. 아. 갑자기. 얘 또 뭐, 갑자기. 뭐라고 하나. 잠깐만. 야, 잠깐만. 그거야. 잠깐만. 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동해 봐. 웃지 마라고 이거. 그야 3년 입었어. 아예 뭐 우리 모르죠. 와. 이건 사. 아니 이건 사는 거야 아니면은. 왜 못 입어서. 와나 준비해 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뭐. 두렵네. 야. 야. 와. 진짜. 준비 좀 그만 좀. 와 아니 뭐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게? 아니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준비 안 하고 내가 자동차 트렁크 보면 분명히 또 엄청난 이 아이템이 있을 거야. 아니 이거 아 진짜 너무하다. 가져가면서 이거 줄게 이거. 어허. 나 주니까 네. 이거 하나 가져가고. 이거 뭐예요? 이거 핫팩. 손 따가운 거? 그거는 당연히 없지. 그거는 당연히 없지. 너는 저 집을 떠나야 돼. 미안하지만 진짜 거짓말이야. 내가 없어. 겨드랑이에서 발 집어넣는다. 오호호호. 겨드랑이에 발을 집어넣는다고요? 아니. 요 멘트 또 준비해왔네. 멘트도 준비해왔네. 겨드랑이에 발을 집어넣지 마. 부호형 발 냄새 한 번만 맡아봐. 아. 더럽게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냄새가 나는지. 형이 자꾸 짰다고 그러니까. 아. 냄새까지는 어떻게 못하잖아. 한번 냄새 맡아봐. 진짜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걸 겪어봐야 돼. 맡아보는 게 아니라. 안 짰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게 구독자들 와서 진짜 한번 맡아보세요. 안 짰다니까. 얘는 잠잘 때도 이렇게 잘. 내가 알고 있는 이보는
최소 이거 안에 있는 그대로 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그래서 손을 내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이야. 여러분들 보셨죠? 개입을 잡았어요. 아, 직접 잡은 거 내가 개불 아, 네. 잘라 놓은 것만 봤지 또 이거는 또 처음이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한입에 네. 넣지 뭐. 알겠습니다. 약간 좀 무리수 둔 것 같은데 아, 지금. 죄송해요. 아니 다시 해요. 다시 해. 아니 이보 씨가 웃기니까 지금. 네, 지금 급해 급해. 급해. 일단 아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청포 해수욕장. 청포 해수욕장. 안면도. 네. 네. 해안에 있는 청포 해수욕장. 사람이 없잖아. 내가 특별히 미키 온다고 해가지고 예. 싹 다 그냥 통째로 대가 내놨어. 사람 하나 없잖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왜 갖고 왔냐? 아니 잠시만요. 두 분 이렇게 있으니까 중국으로 밀항하시는 분 같지? 야 크림을 맞냐? 아니 그러니까 네. 형이 정말 그냥 그 새우잡이 그. 나는 내가 내 자신 알거든? 내 고생을 정말 나는 알아. 북한에서 그 내려온 약간 그런 느낌이야. 세터민 느낌이고. 세터민 느낌이고. 세터민이 아니고 북한에 내려온 네, 사람. 예. 네. 얘는 진짜 올리기다. 니랑. 완전 아니, 황해 느낌인데, 황해. 완전 황해. 와. 그 와중에 잠바 좋은 거 입었어, K2. 야. 어디서 몰라요? 이거 어디서 떠났어? 슬프도록 알아.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미끼로, 미끼. 그렇지, 형으로 걸어갔어. 에이, 그거 짜왔네. 요거 들이댄다. 아니, 그거 짰어, 안 짰어? 형을 걸어서. 아, 0.1초 말라. 에이, 이보 씨, 그, 발 뒤꿈치 살 벗겨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낫지. 차라리 그게 낫다. 시멘트 같다. 아니, 뭐, 코에 그 피지 짜가지고, 그걸로 미끼로 쓰는 건 어때요? 아이, 그거 내준다. 알겠습니다. 야, 느낌 있네. 파도 좀 있으면은 예. 안 되면 이게 물이 또 쫙 빠져나가거든. 아. 정말 예뻐. 이 선은 왜 굽는 거죠? 출발선. 아니 그니까 뭐 한다고? 달리기 둘이 네. 왜? 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아 저번에 내가 씨름해가지고 한번 져서 아예 오버해. 한번 그냥 야채만 먹게 생겼는데. 야채인간.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야채야. 풀 뜯어먹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달리기를 이길 수 있다고? 광채형한테? 육식동물인데 나는. 그래, 나중에. 얘기를 그래. 광채형, 뭐, 나 샌달이다, 샌달 신어서 졌다, 뭐 이러면은. 잠깐, 나는 이거 불리하니까. 예. 네. 이거 신발을 벗고 뛸게. 신발을 벗고. 이거는 신고 뛸 수가 없어. 야, 그래도 사람이 얘기는 얘기니까. 승부효과가 그러면, 진 사람, 어떻게 할래, 진 사람. 내가 옷 사주기로 했으니까. 코디해준 대로 계속 입고 다니기.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지. 옷은 돈은 네가 지불하고. 코디는 각자. 나는 얘한테 입힐 옷을 생각하는 거고. 진 사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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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그렇게 계속 입고 다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시! 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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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그 갑자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또? 하는 또. 아,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핥기가 코디해주는 대로 이 옷 입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웃기게 입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러니까 SM 그만큼 파이브가 초창기가 차를 잘 만들었다 이 얘기죠. 초창기가 차를 잘 만들었다 이 얘기죠. 왜? 브랜드 입거든. 여기 보면 강남 롯데홀이야.
하긴 해. 아, 필요 없어. 나오네. 야.